이번에는 커피 액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벌레들을 기피한다든가 그 향 때문에 벌레들이 아주 꼬이지 않게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커피를 유용하게 퇴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서 관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면시비를 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이 옮기는 곳은 지금 20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20번째 액비입니다. 깻묵 액비가 되겠습니다. 깻묵과 새비름과 땅콩 껍질 등을 넣어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찍다가 깜빡하고 안 찍어서 이제야 찍어 봅니다. 죽겠습니다. 2번 거의 이제 마지막 번 될 것 같은데 이제 28번째 통 감식초입니다. 볶음을 만들다가 망가진 것들을 가지고 감식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감식초를 만드는 것은 집에 있고 이것은 그 나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다시 액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곶감식초 이동 중입니다만은 곶감식초는 다른 액비와는 달리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곶감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곶감 그 본연의 맛, 그 향이랑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물 액비는 아주 고약한 반면에 이 곶감 액비는 아주 자연스러운 향과 함께 납니다.